내 사랑, 내 곁에 오소서. 스위스로 유튜브 생방송, 스위스로 라이브.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찾아오는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스위스로 유튜브 생방송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호진영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해서 내가 안 딱 봤는데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딱 보이는 거야. 그거 아니면 비틀걸 안 됐어. 힘들었어. 네, 여러분 잘했어. 그치? 1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스위스로입니다. 감독님들 인사. 송호영 감독. 영우가 쏘아올린 작은 인사. 서로 인사하.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 왜 안 했죠? 서로 서로 감사. 서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네. 17회 스위스로 유튜브 생방송 스위스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피아노 라이브로는 고 김현식 선배님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왜요? 왜? 저는 화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꽉 차더라고요. 저 하면서 화음하면서 울컥, 되게 울컥. 오랜만에. 아 뭔가 이렇게. 네. 근데 우진 씨의 네. 보컬이 맞아, 메인이었지. 메인이었지. 끝까지 막 이렇게 쫙 끌고 가는데. 아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 노래를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너무 좋았어요. 끝까지 가봤습니다. 이 노래 송 곁에. 그렇습니다. 오늘 쭉 해. 쭉 해. 쭉 하고 해. 그냥 하고 너 끝나고 와가지고 바로 프로 프로페서 빡 들어가는 거야. 쭉 해. 쭉 해. 예, 정말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언제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들려드리게 됐네요. 네.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이 노래는 아, 김현식 선배님도 되게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1일. 예. 네. 돌아가시고 나서 발매됐던 앨범에 예,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서도 인기가 많았었고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고 이런 노래야말로 클래식이 아닌가. 네. 그냥 옛날 노래가 아니고 계속 불려지는 클래식 중에 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많은 후배들도 이렇게 불렀던 버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방송에서도 많이. 네네네. 근데 저는 그 김현식 선배님의 그 창법. 네. 창법이라고 할 게 없죠. 그냥 소울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냥 다 뱉어내는 그게 김현식 그 선배님의 그 안타까운 맞아요. 죽음과 그렇죠. 함께 이렇게 확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아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특히 이 노래는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 녹음을 한 거라서 그 내 사랑 내 곁에 원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맞아요. 어떤 보컬을 들을 수 있죠. 맞아요. 그 저희 마음속에도 이제 11월 하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겪었던 일이니까요. 그 참 망자를 생각해 보게 되고 되게 그리워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계속 커오면서도 그런 걸 좀 느낀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프고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또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기도 하는데 11월 1일에 돌아가시고 그 녹음 중에 있었던 앨범을 그 다음 해 1월에 그 동료 뮤지션들이 이제 내게 됐죠. 이제 유작이 되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반으로 예, 손꼽히고 있는 앨범 중에 수록된 내 사랑 내 곁이었습니다. 네, 그 노래를 참 이렇게 모처럼 했는데 이놈의 유튜브가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예, 뭐 오늘 계속 좀 뭐가 좀 유튜브가 좀 애매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제부터 뭐 뉴스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라고 나왔죠? 유튜브 먹통이라고. 네, 한 2시간 안 됐다고 막. 유튜브 종료해가지고 막 사과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워낙 몇십억 인구가 몇십억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라도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조명 어둡게 하고. 저는 좀 특히나 또 그래서 그런 건지 네. 요즘. 이게 수익이 잡히는데 예를 들어 달러로 표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달러로 뭐 예를 들어서 0.3 뭐 85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침 10시에는 85로 딱 찍혀 있는데 저녁 10시에 딱 보면은 83.2 뭐 이래. 줄어들어. 예전에는 안 그랬던 일인데 그래서 뭐 정산도 약간 지금 뭔가가 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뭔가 있죠. 불안정화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안 알려 주는구나. 1.7 빠졌습니다. 뭐 이런 거 안 알려줘. 사과 방송 해라. 유튜브 올려. 그래서 좀 불안정하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네. 지금은 또 다들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는 원활하게 네. SSL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좀 생각이 났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전문 용어로 훅갓이 잠든다고 겉멋을 부리는 훅갓이 정말 그거밖에 없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전 너무 훅갓인데. 아니 그 하지 말자 그냥 개후 개후를 잡는다. 그런 애가 있었는데 노래방 가거나 뭔가 하면 항상 이 목소리가 나왔었던 맞아. 기억이 그래서 나요. 되게 오 잡을만해. 아 이거 그러니까, 약간 개후 잡을만해. 선배 입장에서 그랬구나. 너는 동기표에서 꼴배기 싶지. 맞아. 아, 뭔데 지가. 근데 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녀석의 뭔가 그렇지 멋이었었는데 하는 그렇네. 느낌이 들었었는데. 스위스로를 하면서부터는 음악 스타일이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가끔 라디오에서 한 번, 공연에서 한 번, 뭐 이렇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좀 많았는데, 혹은 악몽, 그렇죠. 가끔씩 그게 이제 팀의 행복이자, 그게 이제 배려고, 아 그렇죠. 화음 크게 보면 화음의 역할인데, 아, 그렇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송우진 딱 단독으로 해 오니까 살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 아, 각자 목소리에 맞춘 진짜 노래들을 좀 더 많이 써보자. 그렇지.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노래들을 썼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들을 좀 더 많이 써보자. 그래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노래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또 첫 봤다 아니 네? 아 좋습니다. 아, 첫 시작이란 뜻이죠. 예. 오늘 뭐 야구선수들이 빠따를 처음으로 휘두를 때 첫 빠따에 누워 이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영웅 버전의 어떤 그런 노래 호진이 형 버전의 또 그런 노래도 이렇게 SSL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그건 뭐 봐서 그렇지 않은지 나 솔직히 저는 뭐 스위스로 전 음악이 다 내 목소리에 잘 맞습니다. 아, 그럼 나는 뭐 제가 쓴 곡들은 뭐 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난 주둥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욕구불만 송우진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자 17회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예. 아, 지난해 또 리뷰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에헤이.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송혜암 씨 지난주에도 이렇게 반갑게 또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 출석 체크. 토니 원님께서 우와 처음으로 오실 시간 보겠네요. 신난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보나님께서 보나님께서 아 스위스로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들어옴. 아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보나 들어옴. 네. 아 그리고 이제 영상 하기 전에 광고도. 아주 그냥 잘 나오고 있나 봐요. 아 예. 박지영님께서 광고하는 군만두 먹고 싶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광고하는 군만두. 광고에 군만두 광고. 그게 앞에 이렇게 붙었나 봐요. 아, 네. 맛있겠다. 아, 이런 반응도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만두 괜찮죠. 군만두 이제 호빵 이런 거 나오고. 호빵 좋아해? 어떤 호빵 좋아해? 아 저는 야채 호빵이죠. 야채 채소. 예. 아니, 채소 그건... 야채 다 표준어죠. 근데 그거는 채소 호빵 이상. 아, 그건 아니죠. 채소 호빵은 채소 호빵은 진짜 맛이 없을 것 같아. 채소 호빵 그저 초록색만 있을 거야. 쑥 뭐 상추 뭐 이런 것만 있을 것 같고 간이 전혀 안 돼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채소는 그렇고 야채 호빵은 당근 이런 거 살짝 들어가서 그러니까 빨갛고 초록색 빨간처럼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냥 팥 들어가는 호빵은 거의 안 골랐던 것 같고. 팥은 싫어해. 너무 팥이 악귀를 물리치며 건강에 좋고 피를 붉게 하며 그게 한 입 먹으면 맛있는데요. 하나 먹으면 너무 단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단팥빵. 영우 단팥빵 좋아하지? 좋아하죠. 나도 좋아해. 좋아 그래요. 너 오늘 계속 아니요. 스팀하기 힘들어? 만두랑 욕구불만인데? 저는 만두랑 가까운 호빵을 좋아합니다. 만두랑 가까운 호빵이 있습니까 이름이? 야채 호빵이요. 자 야채 호빵이요. 아 만두 소 같으니까. 예, 예, 예. 아 물어봐라. 호빵 안 먹은 지 한 5년 됐을 거다. 뭐 카레 호빵 이런 거 먹어보셨어요? 카레 호빵, 아, 피자 호빵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순수 제뉴인을 좋아하죠. 문어 호빵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문어 호빵을 하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롯데한테 문어 호빵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 문어 갈아서 그런 요리 있지 않아요? 타코야끼요? 미치겠다. 그거예요. 그게 타코야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백과사전이야. 물음표가 딱 뜨잖아. 바로 느낌표로 봐. 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영우진.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지 않냐 방금? 방금 애들이 대단해. 괜찮았어. 박수. 역시. 이건 즉흥 레벨. 아이 그럼 보면 다시 보기 하면서 또 한 번 감탄할 거야. 아이구야. 바꿔야. 자 이렇게 반가운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지난주에는 가리워진 길을 들려드렸잖아요. 네. 지인이님께서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길을 터드리기 위해서 저는 집 앞 낙엽을 열심히 쓸게요. 아 그대여 길을 터주. 그렇지. 자 그리고 해미님은 요즘 날씨와 스위스로의 목소리는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오빠들 목소리로 남겨진 가리워진 길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SSL의 순기능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이브 준비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네.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안 쓰면 네. 금방 들킵니다. 네. 마음을 써서. 만두 좋은 말씀입니다. 캐시아 연주 K님께서 와우. 진짜 이것만 듣고 논문 쓴다 이렇게 하시고 바로 본인이 대댓글을 댓글 달아 달으셨더라고.
여섯 번째 듣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네. 사랑해요 스위스로 하셨습니다. 아. 논문 써라. 논문 쓰세요. 쓰셔야 돼. 예. 벌써 우리는 30분 낭비했네. 그럼 우리 어디 가지 않아요. 여기 다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장경진 님께서 늦은 밤 식구들 다 잠들고 감성에 젖어 있을 때 님들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혼자서 오롯이 뭔가 음악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결혼했대요? 결혼이요? 아마도. 왜? 어디? 아 그냥 아마도 늦은 밤 식구들 엄마 아빠만 엄마 있을 아빠 저 엄마 아빠 주무시면 식구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노진님이 보냈습니다. 늦은 밤 식구들 다 잠들고 감성에 젖어 있을 때 님들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은 결혼 안 하신 것 같고요. 야 너 촉이 있구나. 야 이 자식 오래하다 보니까 댓글 읽고 관상을 보는구나 니가.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결혼 여부. 예. 전다혜님 이거 좀 하나 읽어주시죠. 네. 멋있는 글이라서. 전다혜님 이날 퇴근길에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에 유독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 노래가 무척 생각났는데 라이브로 딱 듣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저릿저릿했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좋게 들어주셨다니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뭐요? 궁서체 댓글 읽기잖아 지금. 아 거의. 그렇죠. 거의 이노진 채로 읽은 거죠. 그냥 궁서체로 그냥 읽으면 좋은데. 자기 다른 거 한번 네. 영어 목소리 영어도 되나 해보자. 네. 아까 읽은 거 말고 새로운 거 그러면 아 그럴까요? 네 새로운 거 읽으면 되죠. 또 있구나. 어 밑에. 아 근데 안 되는 내용을 넘어가야겠네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궁서체 댓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궁서체 댓글 좋은 코너인데. 지금 전다혜 님께서 바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궁서체로 읽어주십시오. 야 아유구나. 야유. 아유 멋지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 같구나 영문. 멋지게 읽어주셔서. 멋지게 읽어주셔서 우회전입니다. 오, AI 잘한다.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우와. 오, 데스티네이션. 네. 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프로페서로 시간에 저희가 또 괜한 일일 수도 있지만 네. 아, 뭔가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저희 댓글들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항시 객관적으로. 그럼 제 목소리 잘 들어가요? 네. 네. 아니 있던 마이크가 없어져가지고 아, 예, 예. 잘 들어가는데 여기 위에 또 마이크 굉장히 있습니까? 잘 들어갑니까? 예. 이게 잘 네. 아 역시 우리 감독님들 박수. 너무 주관적이잖아 지금.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제 목소리 잘 들어가요? 아니 이렇게 아니, 멋있게 혼자... 딱 목소리 낮췄는데 안 들어가면 답답. 아 예.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제일 답답한 게 소리가 좀 안 좋을 때 제일 답답해. 잘 보시면 감독님들이 잘 잡아줬대. 레벨 저기. 오 빨간 것 뜨네. 레벨 미터가 있습니다. 엄청 잘 들어간다는 뜻이구나. 오 빨갛다 형아. 빨개. 그렇네. 예. 아, 조용히 해야겠다. 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로페서로 시간에 좀 그런 반응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약간.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좀 마음이 저도 아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지.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거칠어지신 분도 있었고 바로 그분인데 전다혜님 이분은 약간 거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저기 그런데 그 안 좋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댓글을 소개해 드렸더니 전다혜님이 오한마 어디 있더라? 오한마? 오한마 오한마 갖고 온다. 아 목소리 지금 좋았다. 타짜에 딱 그 오한마 갖고 온다. 오한마 갖고 온다. 김윤식 씨, 석 씨. 이 지금 속임수를 부르면 손목이 날아가는 거죠. 오한마가 좋아. 손목이 그냥 손톱을 깎아주고 벌지. 그럼 오한마 예쁘게 오한마. 오한마 큐티 예쁘다해. 큐티클이네. 오한마. 예. 아 그래서 좀 그거는 저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경화님도. 우리가 상처받아요 유유유 하셨고 그러신 분 많더라. 킴 러버 어게인 님도 그래도 오빠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악플 보면 팬으로서 화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아 그런데 괜히 보니까 나도 화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많아서 그거는 좀 예,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선희 님은 저도 댓글 달다가 상처받고 안 읽고 그랬는데 세 분이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저희는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관심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도 그렇죠. 하는 것이 맞아요. 뭐 물론 뭐 이렇게 둘 다 선플보다는 덜 하지만 그죠? 좋은 글보다 덜 하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들어보셨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툭 하고 생각나요. 아, 그럼 그게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음악의 힘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음악의 힘을 믿으면 이런 글을 다는 분한테도 그분이 언젠가 힘들 때 이 노래가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럼,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변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 음악이 내 음악이 될지는 진짜 모르는 일이야.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 멘탈이 아 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뭐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또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좋은 이야기들 또 해드릴 테니까 그럼요. 괜히 너무 심려치 마시라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심려하는 마음은 너무 더 잘 알아서 그 심려하는 마음을 읽고 기분이 좋았고 고마웠고 그랬어요. 맞아요. 고마웠어요. 또 좋은 음악을 만들 어떤 원동력 그런 거 많이 느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지난주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두 분께 숙제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렇죠. 뭔가 각자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거나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거 어떻게 됐습니까? 스포티파이는요 한국에 서비스를 안 해요. 아 그렇죠. 와우. 애플 뮤직은요 제가 가입을 안 했어요. 와우. 나도 그래서 안 해. 와우. 안 했어요. 어?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야.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때 이노진 학생 숙제였나? 저는 각종 카페, 및 트위터, SNS를 그 점검하고 이제 살라리라 까봐. 자 그랬는데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은 좋습니다. 아 좋아요. 대체적으로 반응 좋다. 굿. 예, 좋고. 반응 좋습니다. 다음 카페나 이런 곳은 한 2분 30초 전에 영우가 얘기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2분 30초 전에요. 무관심. 아, 들어가기도 싫은 여러 곳에. 아, 물론 하나씩은 있죠. 70억 인구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어딥니까? 음악의 힘을 믿습니다. 음악의 힘을 믿습니다. 아 그래도 뭐 아까 얘기 들으니까 지니 뮤직에 굉장히 뭔가 마음이 좋아지는 댓글들이 많았다고. 네, 지니 뮤직 저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지니 뮤직에 우진이가 이러고 있는 뮤직비디오 썸네일 우리 작은 방 썸네일. 거기 정말 내자 사자성어 쓰고 싶지 않아요? 그 등판이 너무 그냥 저기 사절지가 사자성어 막. 주인장백 뭐 이런 거 쓰고 싶지 않아요? 막 나 혼자 그림판에 썼다가 아 지금 음악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노래랑 그 노래랑 좀 맞지. 스윗 소로 막 이런 거 쓰고 싶어 가지고 막 노래랑 맞지 않아. 한 거 있는. 아 이제 정말 그랬네요. 한 게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노래의 여운이 좀 계절이 좀 바뀌고 나면 공지를 제가 그걸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10시 할 때 10시 봐요.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맞아 이거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댓글을 쭉 보는데 와 나 기분 안 좋을 때 여기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너무 좋고 굉장히 저기 좋은 힘이 되는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리허설 때 형 그래 그 얘기 해주고 그거 좀 생각나는 거 한 두세 개만 한번 가져와 그랬는데 그런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요. 제가 살짝 있는데 한번 살짝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우리에 대한 선입견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좋은 선입견이든 나쁜 선입견이든 이미지화가 돼 있지. 어떤 선입견은 아 스위스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외국 분들은 거의 처음 그렇지. 듣는 반응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런 반응들이 되게 좀 신기했어요. This is truly beautiful.
the arrangement of the piano and strings, the wall of sound created in the mixing, I's voice and the harmonies between them, the slight modulations. Wow. 그러니까 이게 들은 감상들을 그대로. 그렇지. 뭐 어떤 분들은 그 가사를 꼭 한번 들어봐라. 그렇죠. You guys better search the lyrics. 직접 그 직접 바로 번역을 해주세요. 아 그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그 가사 찾아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 우리 컴퍼니 맞아요. 컴퍼니 거기를 네, 봐라. 난 거기서 보고 왔다 이런 느낌.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댓글로 그걸 소개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맞아요. 네. 아 이거 진짜 너네 들으면 다 눈물 흘릴 거야 밤새.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걸. 이 노래는 단순히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그 나이와 젊음과 정신 건강, 우울함과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이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을 이렇게 읽어서 글을 써놓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 가사와 멜로디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되게 축복받은 느낌일걸? 뭐 이런 이제 얘기들? 이런 얘기. 아 감사하다. 네. 일단 이렇게 길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시대에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리고 제일 좋은 댓글. 네. English suburb small room is present. 야, 영어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On Swiss Auto Company YouTube channel. Yes!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되시나? 아... 리니마, 리니마 나가 피어래. 아 진짜 보람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요. 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그 와중에 영국가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네. 너무 좋았는데 한글 댓글도 한글 거기에 댓글 더 맞아. 감동이 당연한 게 뭐야? 이게 소위 다 영어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많은 거야. 나 이렇게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 한국 사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할 때 저도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보니까 맞아. 되게 막 되게 행복하더라. 좋았어.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또 우리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댓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힘이 또 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에는 끝날 때 저희가 노래 1집에 있는 수록곡을 또 한 곡 들려드렸죠. 어떤 오를 들려드렸는데. 소영 장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니 오네요. 어떤 오후가 아 곰탕 엄청 좋아하니까 레파토리 앵꼬 나면 또 불러주세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노래가 스위스로 노래니까요. 아 곰탕 국굴이라고. 예. 아, 사골 꼭 해도 사골. 괜찮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 분의 의견 잘 받았습니다. 다음 주 어떤 오후 가자.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네, 그럼 사골이면 뭐. 그리고 YWYW님께서 영우야? 아 내가 뒤로 가. 그러네. 어떤 오후를 들을 수 있다니 감격의 홍수, 감동의 눈물이 흐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또 하루님께서 오빠들 언제까지 노래를 울릴 거예요? 1집 노래들은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아쳐요. 노래 속의 감정. 노래를 만들었던 오빠들의 마음 그리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내 상황과 감정들이 뒤엉켜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시나 봐요. 이 노래 들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나도 생각나고 뭐 이런저런 감정들이 추억처럼 떠오르신 것 같은데 나를 초집은 1집은 그런 것 같아. 뭐 나를 초점을 못 잡아서 유튜버처럼 손바닥을 이렇게 했더니 날 잡는다. 너도 해봐. 잡히는지. 잘 안 잡힐 때. 와. 저것도 멋있다. 그러네요. 영우는 잘 잡는다. 나 또 안 잡힌다. 해볼까? 야 누가 잡히야? 해봐. 누가? 준비. 자. 딴 데다가 탁 오면서 하나, 둘, 셋. 아이. 제일 밝은 걸 잡아라. 영우야, 그럼 에펠탑이 나오지. 그지. 뒤로 가야지. 아니 자기야. 나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하고 있니? 아니 왜냐면
조근조근 얘기하니까 211에서 191이 됐어. 근데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200명 됐네. 아, 동시 시청자. 그런 것도 한번 실험해 봤어요. 아, 예예. 실험해 보니까 나온다. 내가 영우 말을 끊었죠? 영우 생각나시면 다시 큐. 무슨 얘기 무슨 얘기? 까먹었어. 아, 어떤 호 어떤 호? 어떤 호? 1집 노래가 그렇다. 아, 1집 그렇지. 좋다 좋다. 1집 노래가 1집 노래가 그렇게 여러분들 추억이랑 이렇게 많이 연관된 그 스토리들이 좀 확실히 좀 있는 맞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그때 만들 때 얼마나 경영을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잘했잖아. 그럼 잘했지. 예, 그럼. 그래요. 저희 경영하면 저희거든요. 네, 또 이렇게 1집 노래도 다시 들을 수 있는 게 SSL의 어떤 정말 장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분도 있으셨고, 예,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어떤 거 많이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1집 네. 노래가 이제 거의 그래도 많이 불러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도 불렀고 어디에 네. 불러 야 내 마음대로 어디에 네. 스위스로 안 했고 스위스로 안 했고 싸느 해야 되고 싸느 뭘 기다린다는 표현 있잖아 싸느 아 예예 뭐 버틴다 예. 대기 탄다 대기 탄다 그러니까 아니야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버틴다 아 예 아, 예. 그건 싸느도 있고 뭐 다시는 없다도 있고 많잖아요. 왜요? 많죠. 2407 아이? 또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앵코 안 났습니다. 아이고 많이 남았네요. 앵코 없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예. 황정민 뮤직쇼에서 자꾸 연기를 하고 있어요. 퀴즈로 연기를. 야, 너무 영어 앵코 없습니다. 영어가 이런 거 잘해요. 여러분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그 코너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아, 진짜요? 오늘 뭐 이런 건가? 와.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자! 여러분 야! 준비해! 와!